아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을 했고 그 가장으로서 뭔가 사실 다행히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뭔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어떤 그런 감정을 잡는 데 많은 꽤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좀 재밌는 사실은 공연 중간에 그 키스씬 나오는데 지금 이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유부녀 이분 아니에요. 참 재밌네요. 네, 우선 주셔서 감사해요. 참 재밌네요. 왜 가만히 인사를 못하시나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예. 같이 해봤는데 이번에 확신할 수 있는 건 동아 씨가 결혼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결혼 때문인지 아니면 뮤지컬을 몇 작품 해봐서 그런 건지 어떤 가수로서의 틀뿐만이 아니라 배우로서의 틀도 이젠 어느 정도 구축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두두시 이야기가 정동아 씨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겐 또 다른 동아 씨의 변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.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